주식시장 한번 각을 잡아야 되겠죠. 증시 각도기 곽상준 부지점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신한금융그룹 같은 우리 오건영 팀장하고 같은 회사에 있는 신한금융 투자의 곽상준입니다. 한 묻어가 보려고요. 오건영 팀장한테 네, 실려서 한번. 아, 자주 보세요? 제가 쥐띠이기 때문에 원래 소 등에 타는 걸 잘해요. 쥐띠에? 네. 어떻게 좀 같은 네. 회사에서도 자주 보시죠? 네, 어제도 뭐 같이 항상 제가 배우는 입장이에요. 후배지만 너무나 뛰어나고 아, 열심히인. 그렇습니까? 저는 저런 후배들이 너무 좋아요. 만나면 헉 하는 느낌을 받게 해주는 후배들. 많이 있습니까? 오건영 팀장은 헉이 좀 넘었죠. 오히려 이제 스승으로 삼고 배우는 사람이고 네. 헉헉 하는 사람들이 요즘 점점 없어져서 아,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아, 과거에 좀 많았었군요. 가끔 있었어요. 원래 가끔 있었는데 너무 패턴화되는 게 있어서 좀 저는 돌출적이고 이런 사람들이 좋아요. 근데 아, 너무 착해. 후배님들이. 네, 착하고 레인지 안에서만 놀아. 이 원래 근데 주식을 잘하려면 레인지 안에만 놀면 안 되고 조금 그래야 되는데 그게 네. 조금 아쉬워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주식하는 사람들이 줄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 숫자로만 따진다면은 네. 건국 그 주식시장 최저야? 주식 금융시장 건국일에 거의 네. 최저 수준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네. 이쪽이 그만큼 재미가 없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오랫동안 네. 그러면서 이제 다른 쪽에 다 빨렸죠. 아. 그러나 계속 주시하고 있습니다만 금리가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 계속 주시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도 미국 그 금리는 아주 강세여야 할 것 같은데 네. 즉 금리가 많이 떨어져야 할 것 같은데 잘 안 떨어져요. 네, 그런 흐름들이 계속 포착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 내년도 1분기까지 저는 가장 중요한 금융 지표를 보자면 금리 지표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국 지표 말고 네. 미국 지표 기준으로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시장은 완전히 눈치 보기 시장 들어갔는데 이슈가 터지면 변동성이 커질지 어떨지 모르겠는데 지금 몇 가지 시나리오를 짜대요. 지금부터는 네. 시나리오를 짜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오늘 시장 분위기 봐서는 완전한 눈치 보기로 갔고 미국 무역의 합의 관련 내용이 거의 다른 모든 것을 함몰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중요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이벤트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FOMC가 이제 해서 내일쯤 뭔가 얘기를 할 네네네. 것이고요. 또한 오늘 저녁이니까 내일쯤 우리 한국 시간으로는 라가르드 총재가 22 회의에서 무슨 이야기를 할 것이냐 이게 드러날 것이고 네. 그다음 영국 총선이 내일 모레쯤이면 감이 올 것인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거의 반영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미중 무역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만 네. 굉장히 초점을 맞추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 중장기적인 흐름에서는 이 발언들이 굉장히 중요한 발언들입니다. 이게 같이 터지기 때문에 특별히 네. 22가 관심이에요. 22. 네, 저희들 입장에서는 22가 과연 재정을 쓰라고 얘기를 하면서 22 중앙은행장이 된 사람이 네. 우리가 하는 통화 정책보다는 너희들이 해야 될 재정 정책이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해줄 것인지 여부.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고 네. 만약 실제로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래서 유럽 국가들이 오케이 그래 우리 그 좀 받아들일게 이러면 상황이 확 바뀌어지는데 첫 번째는 그렇게 네. 된다면 물론 이제 영국의 브렉시트 문제 그러니까 총선 문제도 있긴 하지만 유로화가 달라지겠죠. 예 재정을 쓴다면 약해질까요? 저는 오히려 강해질 것 같아요. 네, 유로화가 그래서 유로화의 방향성이 틀려지고 그러면 달러의 방향성이 틀려지고 네. 그런 흐름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원래 뭐 재정을 쓴다 그러면 뭐 악세가 되는 게 원칙적으로 맞을 것 같은데 돈이 많이 풀리니까 예, 예. 네. 근데 아닐 것 같다는 느낌이 자꾸 들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회복에 대한 배팅이 있을 것 같아요. 유럽이 회복될 예, 거라는 그리고 이제 유럽 쪽에서의 금리가 꿈틀꿈틀 안 떨어지고 얘네들도 슬금슬금슬금 하는 그런 분위기가 좀 있습니다. 위로 올라오려고 하는. 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그 어느 정도 풀리고 나면 그 다음 단계로 세계 경제 동향이 풀리느냐 여부인데 이 부분은 역시 미중 무역과 가장 관계가 있는 것 같고요. 여전히 아직 가시권은 전혀 안 OECD 선행 지수가 지금 턴했다고 막 지금 막 좋아하잖아요. 네. 근데 아직 조금 더 드러나려면 결국은 정말 그 일본의 기계 수주 그다음에 그 자동화 설비 수주 이런 것들이 좀 늘어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네. 왜냐하면 2년간 쉬었으니까 설비 투자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당연히 일본의 자동화 그 제품을 사서 시작을 해야 되는 거니까 거기에 일본이 그쪽에 가장 앞서 있으니까 근데 그런 쪽에서 여전히 지금 드러나지 않고 있어요. 네. 기계 수주가 올라오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거 감안해 보면 역시 이번 주 중요한데 지금 오늘의 주어진 패로서는 시장은
어디다 방점을 찍고 있느냐. 시장의 점도표를 마음속으로 찍고 있거든요. 미중 무역이 어떻게 될 건가. 네. 점도표를 찍고 있는데 그 저기 15% 추가 관세 저기를 연장시키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을 지금 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보도가 그런 게 많이 나왔고요. 네. 지금. 네. 그래서 그러면 재판단은 이걸 지연시키면 약간 긍정적인 반응, 시장의 영향이 네. 될 것 같고 정말로 금리를 올리면 이제 그때는 이런 정도로 점도표를 찍어놨기 때문에 상황이 훨씬 안 좋게 나타나서 시장의 충격을 받을 것이고요. 네. 그리고 아예 스몰 딜을 한다면 약간 환호하겠죠.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중립 수준에서 약간 위에서 점도표를 찍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아, 중립에서 약간 위쪽으로 점도표를 찍는 것 같다. 네네. 왜냐하면 이렇게 연기시킬 것 같다는 보도들이. 무역 관계에서. 네, 무역 관계에서만. 비유를 한 거죠. 네, 무역 관계에서만. 무역 관계에서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네. 네, 그래서 오늘 일단 뭐 지수 한번 하나 살펴보면서.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수 뭐 큰 변동폭은 아니고 엊그저께 뭐 오른 게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이 정도는 빠질 수 있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S&P 500은 0.3%가 떨어진 3,135.96포인트 네. 다우는 0.38%가 하락한 27,909.60 나스닥은 0.40%가 빠진 8,621.83 러셀 2000은 0.39%가 떨어진 1,629.50입니다. 독일, 프랑스가 각각 0.4, 0.5%대 빠졌고 영국은 0.08% 빠졌고 유로스탁도 0.5% 빠졌습니다. 달러지수 아주 소폭 떨어졌고 유로달러가 강세입니다. 유로달러가 잠시만요. 데이터 잘못됐습니다. 아, 네. 죄송합니다. 데이터 잘못됐어요. 유로달러가?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오늘 잘못됐고요. 네. 데이터 잘못됐고 그렇죠. 제가 지금 그 데이터 나왔습니까? 제가 불러대 저기에 나온 데이터가 맞아요. 예, 제가 유로달러 플러스 0.01%네요. 예. 그래서 그게 맞습니까? 예, 1.1093. 네. 저게 맞을 것 같아요. 예, 저게 맞습니다. 제가 불러드린 거 잘못됐고 다우 S&P도 제가 불러드린 게 잘못됐고 저기에 나오는 게 잘못됐습니다. 잘못됐어요. 아, 예. 완전 다른데? 예, 예. 0.1% 떨어졌어요. 네, 그렇죠. 죄송해요. 좀 이상하다 했어. 조금밖에 안 떨어졌어요. 눈에 힘주시니까 굉장히 또 우리 곽동희님도 느끼한 느낌이 좀 있네요. 눈에 힘주시니까. 제가 옛날에 별명이 버터곽이었어요. 아, 그래요? 네, 땀나네. 네, 하여튼. 네, 그래서, 죄송하고요. 네. 저기 보여지는 지표가 맞습니다. 다우는 0.1% 빠졌고 S&P도 0.1%, 나스닥은 0.07, 러셀은 0.01%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그 독일과 영국은 0.2%, 영국도 0.2% 정도 빠졌고요. 프랑스는 0.18% 올랐습니다. 네, 그렇고 달러가 0.2% 정도 가까이 빠졌고요. 유로 달러는 0.2%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네. 유로가 강세고 달러가 약세. 이렇게 보시면 맞겠고 원화는 지금 여기에서 그 장중에 많이 올라가던 게 살짝 떨어져서 1190.49원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금리물이 올랐어요. 1BP, 2BP씩. 네. 1BP, 2BP씩 올라가면서 지금 사실은 주식시장이 떨어지면 채권도 강세 가면서 금리가 떨어져야 되잖아요. 네. 근데 올라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 드린 건데 제가 지금 지표를 잘못 봤어요. 근데 내년도 초반까지 금리가 과연 어떻게 되는지 정말 잘 봐야 되겠고요. 금리물이 하여튼 되게 이상해요. 예. 지난번에 아주 강세를 보인 이후로 추세적으로 계속 금리가 한 번 더 내려갈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내년도에 한 번 더 내려야 되지 않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미국 네. 기준으로.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가 차곡차곡 지금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의미 있을 것 같고요. 네. 제가 이건 연말에 한번 말씀드리려고 생각을 했는데 한번 살짝 말씀을 드리면 지금 고용 좋죠. 네. 그다음 임금 인상률도 전년 대비 괜찮게 나오거든요. PMI 제조업만 좀 안 나왔지. 네. 그 임금이 올라간다는 것은 사실은 인플레이션의 여러 요소 중에 마지막 자락이 정리가 되고 있는 거죠. 네. 임금이 여기서 더 빠르게 온다면 인플레이션 돼야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 각각의 개인들이 스마트폰의 등장 이후로 비용이 굉장히 효율적이 됐고 또 하나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 도대체 GDP가 안 늘어나고 자꾸 꺾이고 경기가 안 좋고 이렇게 됐느냐 보면 중간 상인들이 다 망한 상황인 거예요. 네. 예를 들자면 뭐냐면 온라인 이커머스가 생기면서
그게 없던 시장이 새로 생긴 게 아니에요. 온라인이라는 장으로 옮겨갔을 뿐이지.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 같으면 옛날에 뭐 동대문 시장에서 팔던 분들이 온라인 상인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거의 분위기가 뭐냐면 뭐 B2B and B2C가 중간에 이 B였던 사람들이 중간 상인들이 상당히 약화되는 거죠. 네. 그래서 아주 큰 B가 있고 만드는 B가 있고 바로. 큰 B가 있고 바로 C로 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중간 마진이 굉장히 줄게 된 거죠. 그 중간 마진 줄니까 GDP 전체 총액이 늘어나기가 힘드는 근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비용 효율이 상당히 높아진 네. 근데 그게 전면적으로 이 스마트폰이라는 체제를 통해서 완전히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올라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제일 타격을 입었던 게 유통업종이니까 유통업종이 굉장히 힘들었고 네. 그러니까 그것을 사용하는 디바이스들은 그런대로 괜찮았고 경기가 꺾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정도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드디어 임금이 오르거든요. 미국에서 네. 임금이 오르고 그러면 돈도 많이 풀어놨지 금리도 안 오, 이게 보니까 사실은 이렇게 따져볼 수 있잖아요. 전년도에 미국 연준이 금리를 4번 올리면서 아 이제 이렇게 된 거지. 자전거를 태워서 밀었어. 자빠진 애를 다시 일으켜 세워서 자전거를 태워서 계속 밀어줬어. 네. 힘든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손을 살짝 놨어. 네. 그러니까 가는 것 같아. 네. 그래서 아예 생각도 안 하고 이제 좀 달리니까 슬슬 잡아당겨 본 거죠. 네. 잘 달리는지 힘 있게 잘 달리는 줄 알고 잡아당겨 봤는데 그때는 또 꽈당 넘어진 거예요. 그게 작년 연말 상황인 거죠. 네. 그러니까 또다시 살짝 일으켜주면서 예전보다 좀 약한 힘으로 자전거를 밀고 있는 그런 게 지금의 연준 형국인데 네. 자 그렇다면 연준이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상상력을 동원해서 해보면 여기서 지난번처럼 그렇게 밀던 손을 금방 빼고 잡아당기는 걸 빨리 할까요? 얘가 빨리 달리다 다칠까 봐 이렇게 잡아당기는 걸 빨리 할까요? 제 느낌에는 지난번보다 자전거에 달리는 속도가 더 빨라질 때까지는 안 잡아당길 것 같은 느낌이 든 거예요. 한번 넘어진 걸 봤으니까. 네, 봤으니까. 그러니까 되게 조심스럽게 잡아당길 것 같다는 거죠. 이 말은 즉슨 지난번 작년만큼 네. 금리를 인상시키는 속도가 빠를 것이냐는 데 상당한 의문이 든다. 작년만큼 금리를 인상시키는 게 빠를 것인가? 그런데 본격적으로 경기가 막 살아나는 것 같아도 이제 금리 인상까지 시간차가 좀 있을 거다. 그렇죠. 예. 그런 얘기고 이 잡아당기는 그러니까 즉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서 또는 통화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전년도에 금리를 올렸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이번에는 조금 더 달리기만 놔둘 수 있지 않느냐? 근데 거기서 지금 임금이 올라오고 그다음에 뭐죠? 고용률이 좋잖아. 그러니까 직업 수준이 낮더라도 그러니까 네. 소위 말하는 저임금 노동일지라도 어쨌든 많고 임금 늘잖아요. 그러면 개인들한테 들어가는 돈은 많아지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걸 쓰잖아요. 결국은 개인들은 홀딱홀딱 다 쓰지. 네. 그죠? 그거 뭐 쟁여놓고 이러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 그게 시중에 돈이 나오면서 통화 유통 속도가 좀 빨라지면서 통화 유통 속도가 빨라지면 그때부터는 인플레이션이 되겠죠. 저는 지금 내년도 상반기에 이 시나리오가 맞느냐 틀리느냐를 봐야 되고 그거는 시중 실세 금리는 반영을 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드립니다. 내년 1분기에 미국 금리를 잘 보자는 이유는 네. 이런 그 밑바탕의 생각이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시중 금리가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콜 금리 속도가 올라가는 속도가 늦게 될 경우에는 네. 정상적인 그 상황이 오지 않는 경기 상황이 오지 않느냐 정상적인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10년간 말이죠 우리 네. 오건영 팀장이 맨날 10년을 똑같이 가면 사람들은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라고 머릿속에 고정된다 이런 얘기를 우리 오건영 팀장이 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지금 10년간 거의 디플레 환경 속에 우리가 있었습니다. 2008년 이후부터 그래요? 인플레라는 걸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물론 집값은 올랐기 때문에 인플레처럼 네. 보이지만 네. 근데 본격적으로 물건값이 올라야 하는 그런 인플레 상황들이 슬슬슬 올 가능성이 내년 상반기에 가닥이 잡히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동안과는 다르게 네. 그동안은 그거는 이제 결정은 금리가 할 것이다. 보여줄 것이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심을 갖자라는 게 제 얘기인데 미국 시장 정리도 하기 전 시간이 끝났네. 네. 어떡하면 좀 네 그래서 뭐 금리 차츰 또 나와요. 너무 네. 그거 이렇게 매달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중요한 몇 가지만 얘기할게요. 네.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15일 날 예고된 대중국 추가 관세가 연기될 것이라는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서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
예를 들어 지금 무역협상단들이 추가 관세 부과를 연기하는 토대를 마련 중이다라고까지 보도를 했고요. 그런데 미국이 중국에게 요구하는 건 뭐냐면 조금 좀 그렇더라고요. 납득하기가 쉽지는 않는데 구매 규모를 확정하고 분기별로도 그걸 다 그 정해서 그것을 매번 점검하겠다는 거고 매 분기가 전년 분기보다 10% 이상 줄어들지 않아야 된다라는 토를 달았다고 합니다. 매 분기 네, 농산물을 사주는데 중국이 네. 그걸 어느 정도 사줄 거로 이미 예정을 해서 스케줄을 짜주고 네. 그다음 분기별로 감소폭이 10% 이상 안 되도록 스케줄을 짜서 갖고 와라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중국 입장에서 이건 WTO에도 맞지 않고 이건 뭐냐 이렇게 받아들이기 힘들다 이런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리 커들로는 또 협박을 하는데 여전히 네. 15일에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 만약 협상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면 관세는 네. 적용될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했고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는 미중이 이번 주에 무역 합의 타결하기가 만만치 않다라고도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막 전망이 엇갈리고 있는 그런 일들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오늘은 이렇게 각을 한번 또 재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증시 각도기 곽상준 부지점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